뜻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이게 역행렬을 갖지 않으면 되는 거다. 역행렬을 가지면 X0, Y0만 나와버리니까 안 되는 거다. 역행렬을 갖지 말아야 된다? 그럼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한 걸 빼준 게 0이다. A-5, A-7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8을 해준 게 0이다.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A 57, 35에서 8을 뺐으니까 플러스 27 이퀄 0. 물론 인수분해 되죠. A-3, A-9 이퀄 0. 그래서 3, 9, 27 해도 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7씩 나왔으면 끝난 거죠. 네, 더 이상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.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. 이것도 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24번. 이것도 뭐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죠. X가 많이